웹툰 작화가로 활동하며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씩의 수입을 벌어들인 잘 나가던 김 작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직 그림만 그려주는 자신이 마치 거대 기업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김 작가는 자기만의 이야기로 세상과 공유하고 싶다며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네이버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서 연재 중인 던전헌터 그 녀석들이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에 빠졌고 황 박사님을 찾아왔죠. 황 박사님, 대체 제 작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황 박사님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김 작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요? 그렇게 표현된 인물들을 사람들도 공감하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로 10만, 100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같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주었으면 한다는 김 작가.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김 작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 황당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저의 메시지를 웹툰으로 그려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요. 그 메시지가 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화가, 소설가, 디자이너 등 창작 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뚜렷하게 완벽하게 다 정해놓고 창작자로 활동을 하는 인간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 경험을 쌓아가고 그 경험에서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지. 자기 메시지를 처음부터 갖추고 작품에 확실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어딘가에 있기야 있겠지만 일단 저기 저 김 작가도 나도 이제 시작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황 박사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김 작가에게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활동,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을 얻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만족을 주나요? 우리의 김 작가는 첫 번째 질문조차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즉,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희뿌연 안개 속을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런 김 작가의 막연한 마음은 웹툰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설정할 때에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 작가는 보기에 멋지고 쿨한 점을 모아놓으면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어떤 특징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주인공 캐릭터는 작가 자신의 분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작가의 어떤 모습도 반영되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김 작가는 본인의 특기인 그림 그리기를 무시하고 막연히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야기의 캐릭터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했어요. 스토리를 먼저 적어놓고 거기에서 받았던 인물에 대한 제 인상을 아 얘는 이런 스타일의 얼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걸 그림으로 나중에 그린 거죠. 일단 자유롭게 자기 특기를 살려서 여러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캐릭터의 성격을 바탕으로 사건을 만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김 작가 본인에게 훨씬 편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진짜 욕망조차 뚜렷이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임을 우리는 김 작가와의 상담에서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김 작가가 캐릭터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 알아봅니다. 저는 이야기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미지라는 걸 아예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글로 이야기를 만들고 같이 생각을 안 하고 따로 생각을 아예 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잘하는 거를 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이거를 설마 오늘 안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긴 했었어요. 아 해보긴 네.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본인한테 영양가가 있었던 거 네. 뭐예요?
없었죠, 뭐. 뭐 자기가 이런 식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자기한테 어떤 이 결과를 내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가 중구난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김 작가도 나름대로 캐릭터를 이리저리 그려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연습장에 끄적거리는 낙서와 같은 일이 되었을 뿐이죠.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그럴듯한 말이 있지만 무엇을 위한 아이디어인지 불분명하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니 낙서는 낙서일 뿐 신박한 결과물로 승화되진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중구난방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지금 상담을 받는 거잖아. 네. 이런 상담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은 해봤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중구난방, 뭐 성동격서, 뭐 이런 거를 상황을 본인이 긴 호흡을 가진 이야기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여럿이 등장해서 아웅다웅하며 사건을 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매력적인 캐릭터, 지금 여기 매력적인 캐릭터 세 캐릭터가 있네요. 제 캐릭터들 각각 어떤 캐릭터인지 빨리 설명 좀 해보세요. 매력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봅시다. 우리 김 작가가 현재 네이버에 연재 중인 던전헌터 그 녀석들의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군요. 주인공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차원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다니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저 옆에 있는 저 노란 머리 친구는 이제 이 친구 제 이름 뭐예요? 한이심이라는 친구예요. 한이심? 네. 얘는 네. 아 그게 약간 이야기 진행을 하면서 얘가 연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심이라고 일단 지어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심이면 이심이지 한이심이면 한심이다. 아. 한삼심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만화 캐릭터 이름도 네. 그 지금 그런데 저 한이시면 지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 한이시면 지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캐릭터인데 좀 중성적인 이미지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주인공을 네. 중성적인 이미지로 해놨으면 네. 다른 캐릭터들을 네. 중성적인 이미지로 해놓으면 주인공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어떤 아이돌적인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들이 잔뜩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적인 네.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네. 잔뜩 전당하는 거는 그건 네. BTS의 성공 비법으로 써먹을 네. 일이고 네. 본인의 지금 던전 헌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조금 구분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김 작가는 예쁘고 멋진 캐릭터들이 우르르 등장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나 봐요. 한마디로 독자가 눈호강하는 만화 말이죠. 그런데 김 작가는 알까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남자 캐릭터들이 즐비한 스타일의 만화에서도 최소한 각 캐릭터들의 특징이 서로 구분은 되었다는 거 말이죠.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네. 싶으면 특히 주인공이 중성 캐릭터에다가 네. 이 하면 다른 애들도 다 중성 캐릭터가 되면 그러면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네. 주인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성 집단들이 이 네. 중성자 탄이 되느냐 수소탄이 되느냐 원자탄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전 주인공을 엉뚱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더 많이 했었지 중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는 이게 겹치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나와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엉뚱한이라는 그 자체가 네. 중성적인 이미지도 엉뚱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캐릭터를 네. 볼 때는 남자냐 여자냐라는 걸 판단하는데 네. 그게 판단하기가 아리까리하면 네. 그 자체가 엉뚱한 거죠.
오, 처음 알았어요. 누구도 제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지금. 네. 이게 본인이 그림 그릴 때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베개에 이 캐릭터 그릴 때 남자 캐릭터가 뚜렷하냐, 여자 캐릭터가 뚜렷하냐. 근데 남자, 여자 이 성별적인 캐릭터가 이 뚜렷하지 않고 애매한 캐릭터는 항상 엉뚱하고 이상하고 괴기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스토리 구성에서도 그렇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못 느꼈어요? 아니, 네. 중국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동방불패 이런 거. 거기에 네. 그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주 이쁜 여자이긴 하나 여자가 아닌 듯하고. 아, 어떤 캐릭터인지 알 것 같아요. 아하, 김 작가는 먼저 주인공이 엉뚱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설정해놓고 캐릭터를 그렸어요. 동시에 꽃미남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성별이 남자면서도 예쁜 외모를 가져야 하니까 등장인물이 모두 중성적인 모습으로 탄생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주인공의 그 엉뚱함이 중성적인 모호함에 가려져 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감도 주고 어떤 이 잔인함이든 무시무시함이든 그런 두려움이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통념적인 틀에서 기대하는 것과 다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기대할 때. 요즘 작품들 중에 중성적인 미소년이 나오는 작품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던 거였는데. 그럼 본인은 지금 네. 요즘 너는 네. 개나 소나 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네. 거기에 네. 개떼처럼 쫓아가는 네.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냥 저는 예쁜 캐릭터들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독자,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중성적인 미소년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다들 그냥 자주 나오고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렇다면 김 작가는 지금 요즘 미소년 캐릭터가 대세니까 나도 그렇게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미소년 캐릭터는 다들 좋아하니까 등장인물이 잘생기면 어쨌든 많은 독자들이 볼 것이고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믿었다는 거네요. 황 박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이 경우에는 네. 지금 김 작가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 네. 사고에 네. 대해서 통념적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네. 그것이 본인 작품에도 그대로 통념적인 생각을 적용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작품이나 이야기는 통념적이고 일반적이고 유행하는 것과는 다른 김 작가만의 개성이 나타나는 스토리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김 작가,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황 박사님이 다시 한번 묻네요. 네. 근데 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중성적인 캐릭터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엉뚱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남성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는 게 있고 여성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통념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 헷갈리는 거를 네. 과감 없이 이 캐릭터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캐릭터 그림을 네. 보는 독자들이 네. 그 헷갈림을 공유하면서 원래 본인의 그림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네. 삶의 통쾌함을 주고 싶은 그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훌륭하시네요. 본인이 네. 의도했던 것과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이 아마 김 작가의 엉뚱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김 작가가 생각했던 높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은 너무나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김 작가는 성별에 대한 특정한 인상이 통념적인 관점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관점인지 판단하는 것도 헷갈려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김 작가 본인이 직접 만든 그 캐릭터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고려하지 않은 채 요즘 인기가 많은 미소년 캐릭터로 일단 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던 거랍니다. 연습장에 그리는 의미 없는 낙서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는 독자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림은 예쁘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주인공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다른 반을 봐야지.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구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조차도 없이 애매하게 표현을 해버렸다는 건가요? 꼭 그렇게까지 또 자책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지금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첫 번째 사람이 네. 내가 보고 저게 저 캐릭터가 어떤 의미로 내한테 다가올까 하면 그냥 약간 넓어 보이는 인상이다라는 거 외에는 내한테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여잔지 남잔지 어떤 느낌인지가 없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또 아가씨는 누구예요? 아, 본인이 노란 머리 가운데 있는 노란 머리의 누나예요. 누나예요? 네. 아,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본인하고 비슷한데 본인의 이상적인 지금 얼굴 스타일을 안경 본인 지금 안경 벗고 살 조금 빠져서 성형을 조금 하고 나면 저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 본인 아세요? 근데 그림이 보통 그리는 사람 약간 닮아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 이미지 저도 모르게 분위기가 그렇게 나간 본인도 모르게 내가 그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로서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동생인 저 노란 머리 캐릭터라고 닮았으면서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네. 이 김 작가가 자기 캐릭터를 그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김 작가에 대해서 김 작가의 이 고뇌, 이 창작을 하는 고충을 공감할까요? 아니면 야, 작가 쉽다.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지금 이 상담 내용이. 저 김 작가 진짜 강철 멘탈이다. 어떻게 황 박사한테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 나가서 상담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김 박사? 본인의 이 지금 마음은 다요. 다요? 오. 오, 김 작가 참 훌륭하네요. 상담을 통해 드러난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황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이 김 작가 자신도 헷갈려하는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점차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고 또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김 작가가 이 심리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작은 건 아니겠죠?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오늘 그러면 김 작가는 내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어떤 거를 이 느끼게 됐고 또 어떤 걸 알게 됐고 또 본인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 사연하고 이 내용에서 뭐를 새롭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동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있고요. 네. 캐릭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또 있고 캐릭터 하나 하나를 만들 때 사실상 저는 그 캐릭터가 가는 이미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만화가인데 네. 놀라워요. 네. 네. 좀 더 이야기를 만들 때 캐릭터와 이야기를 연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상담한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에 네. 또 나올 생각은 드세요? 네, 나와야죠.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네 오늘 네. 너무 본인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다음에 안 나올까봐 내가 사실 좀 걱정이 갑자기 들어가 아니야 이쯤 해야지 이쯤 해야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세상은 예. 이 김 작가의 네. 작품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네. 진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박사님만 가능하시다면 가능하다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면 좋긴 하죠. 제가 아, 저 혼자서만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하면서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냥 재미 반 여러 가지 고민 반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게 잘 좀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김 작가는 자신이 그린 만화 캐릭터 하나가 만화를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특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캐릭터를 그렸어요. 무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만화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혼자서 이렇다 저렇다 요즘 유행은 이거다 연습장에 낙서하듯이 웹툰을 연재했죠. 그런 김 작가에게 황 박사와의 상담은 작품 자체는 물론 자신이 작품을 대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까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김 작가하고 네. 이렇게 본인이 그리는 네. 이 만화 웹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는 네. 전형적인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네. 작업 활동에 대해서 나는 만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만화 그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변호사든 그 사람이 뭐 이 설계사든 뭐를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내가 내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훌륭한 분을 내가 모방하고 쫓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표현이 되고 또 나를 드러내는가를 무시하고 네. 멋지고 이상적인 그 모습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거를 모방하기만 하면 내가 멋지게 잘 나타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너를 찾고 너를 표현하는 것이 너가 진짜 너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너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김 작가의 작품 활동과 김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심리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자신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가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뚜렷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온전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세상의 통념적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니 삶의 방식도 성공의 방식도 달라야 하는데 누군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방식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저 예쁜 미소년 만화를 그리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 김 작가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김 작가는 황 박사님과의 심리 상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형태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 작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 작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김 작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김 작가가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성공 비법을 찾는 것, 바로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한 코칭으로 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김 작가가 이렇게 뭐 좌충우돌하고 이 앞뒤로 얻어맞으면서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얼마든지 본인이 더 멋진 이 그림을 본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림은 잘 그리거든요. 그래놓고 그 그림을 통해가지고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캐릭터를 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내가 본인이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애를 키워가지고 이 애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그 세상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애 낳기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특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이 캐릭터는 진짜 이 세상의 많은 모순된과 어려운 거를 나름대로 해결해야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 본인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영웅적인 인물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웹툰 속에서 재현하는 그런 또 놀라운 창조자 신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웹툰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죠. 네. 그걸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 맞죠? 맞아요. 네. 본인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읽어준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웹툰 작가라는 건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캐릭터를 통해 어떤 특정한 인물뿐만 아니라 상상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작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세상에 대한 의문을 작품 속 인물들의 입을 통해 표현하고 특정한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김 작가가 진정한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이 본인이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뉘우치 구분된 성격의 캐릭터들이 그 성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나 사건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뚜렷한 게 성격을 구분도 캐릭터를 안 했으면서 자 성격이 구분됐다고 하자 자 너 빨리 웃기는 일이나 사건을 만들어 이러면서 본인이 꾸역꾸역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삽질인지 그렇죠 저는 그거가 구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얼마나 겉면적인 면으로만 구분을 지어놓고 이걸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가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를 그럼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 하나하나 더 해나가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또 내한테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구박을 받아서 밤새 또 이불킥 하면서 울면 안 돼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 작가, 오늘 상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김 작가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아니, 지금까지 김 작가가 고민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당황스러운 마음은 고이 접어두시길 바라면서 던전헌터 그 녀석들, 웹툰으로 읽는 김 작가의 마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정신건강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hwang@gmail.com sherlockhw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